난요 배라고 함. 예. 아이고. 네, 지금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뜨거운 거 먹어 2000년 된 상태에서 지금 라면 그거 뿌신 거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 먹었더니 마치 2000년 다 까졌어요. 엄마 아파라. 해가지고 지금 이거 찍어야 하는데 보통 아픈 거면 괜찮겠는데 지금 아니 나쟤 미쳤다고 이된 상태에서 지금 라면 스프가 지금 다 들이마셨거든요 지금 다 들이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네, 복지머니 찍어야긴 찍었는데 다섯 점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네 오늘만 좀네이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아파 이거 제발 짧은 거 알아 어 짧은 거다 네, 오늘 소개할 영상, 네오플레인백, 가루다, 화염속성 레벨 3, 화염증의 효과 몬스터, 공격 1200, 수비력 1800 몬스터입니다. 사실 엔드페이지에 이 카드 이에 플레인백이라는 이름 붙은 몬스터가 자신 필드에 안면 표지로 존재할 경우 상대 묘지에 존재하는 카드 한장 선택하고 게임에서 제외한다. 네, 그러니까 플레인백은 이제 제외용으로 쓸수 있는 카드라고 내 지가 적혀 있네요. 아, 오늘 그냥 제발 쉬운 거! 예스! 샌드모스, 땅속성 레벨 4, 암석지 효과 몬스터, 공격 1000, 수비력 2000이고요. 디미 수비 표시에서 이 카드 전투에 의해 파괴될 묘지를 했을 때 공격과 수비력을 바꿔서 특수화시킬 수 있는 몬스터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효과로 파괴되면, 네, 공격력 2000된 몬스터로 나와요. 샌드모스. 네, 그런 카드고요. 아싸! 창세자의 화신, 네. 비속성의 레벨 4, 공격 1600, 수비력 1500, 전사주의 효과 몬스터고요. 이 카드 제물로 바치는 것에서 폐해서 창세샷을 특수화시키겠습니다. 창세샷 공격 2300, 수비력 3000 몬스터고요. 피드에 있는, 묘지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특수화시키, 아무 몬스터나 그냥 특수화시킬 수 있는 몬스터예요. 그 다음 카드입니다. 살았다. 감사합니다. 헬소저, 어둠 속성의 레벨 4, 전사지 효과 몬스터고요.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에게 공격하여 이에 파괴되어 묘지를 보냈을 경우, 이 카드가 전투에서 받는 자신의 전투 데미지를 상대나 벽에 데미지를 준다. 공격 1200, 수비력 1400인데요. 헬소저는 이제 그러니까 동시 데미지 주는 거예요. 아! 껍질 벗기 시작했어. 그러니까 헬소저가 이제 저한테, 저 데미지를 받으면 상대도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. 그런 유형의 카드고요. 그 다음, 그 이상은 없어요. 아, 왜 말을 바꿔내? 아, 일부러 엄청 빨리 소개하고 있네. 기미퍼핀 네크로돌 어둠 속성의 레벨 8이고요. 기계 효과 몬스터 공격은 0, 수비력 0입니다. 이 카드 묘지 존재할 경우, 이 카드에 자신 묘지에 기미퍼핀이라는 이름 붙은 몬스터 한 장을 게임에서 제거 발동했습니다. 이 카드 묘지에 특수할 수 있고요. 기미퍼핀 돌을 한 탄에 밖에 발동할 수 없고요. 이 카드 엑시드 소재라는 경우, 기미퍼 이름 붙은 몬스터 엑시드 소재밖에 할수 없습니다. 여덟 점다 소개하자 그냥 모르겠다 죽는 거지 뭐 아싸 고유의 결계상 아니 지금 소개하자 물속성 레벨 4 그러니까 결계상 같은 경우에는 네 물속성 이외에는 특수화는 못해요 네 호의 결계상은 물속성이 소개할 수가 없어요 알아 뭐 이게 뭐지 에이, 모르겠네 에이전 돼지 새끼가 상급배세 나이트 땅속성의 레벨 4 전사기 효과 몬스터 공격 1000 수비력 1600이고 엑시드 소재로 이 카드가 엑시드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 제거되어 묘지를 변했을 경우 폐쇄 레벨 3 이하의 몬스터 사냥을 특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장 네, 됐습니다 오늘 우리 다섯 장만 소개 뭐야 이게 껍질 벗겨진다 껍질 벗겨져. 아파.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끝! 아후!